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습니까? 아, 굉장히 반갑네요.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오늘은요 캡틴 아메리카 3종 세트를 한번 볼 건데요. 마블 레전드 2종과 SH 피규어츠 1종, 그리고 커스텀 헤드들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리뷰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만나볼 제품은요, 마블 레전드 제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방패밖에 안 보이는데, 물론 방패가 부서진 게 아니지만 배틀 데미지가 있어요. 뭐 생각보다 꽤나 리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요 뒤에 묘니르가 숨겨져 있어요. 헤드도 언마스크 헤드, 마스크 헤드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박스 아트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BAF가 아니라서 다른 부품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오, 굉장히 박스 아트가 잘 나와 있죠. 네, 스티브 로드 아주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마스크 헤드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냥 바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은 마블 레전드가 SH 피규어츠보다 훨씬 더 바디가 멋있어요. 여기 배틀 데미지 있는 방패 있고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아이고 묘니르가 들어있습니다. 자, 빨리 꺼내볼게요. 방패와 묘니르까지 장착하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등발이 살아있고 얼굴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튬도 잘 표현해줬고요. 묘니르와 방패가 있는 게 아주 신의 한 수였죠. 아주 멋집니다. 프로포션도 나쁘지 않고 사실 굉장히 사실적인 프로포션이에요. 비현실적으로 막 길고 막 엄청 뭐 크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나왔죠. 네, 이렇게 마스크 안쪽에 눈 도색이라던가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턱에 있는 스트랩 살짝 도색이 덜 되긴 했는데 뭐 완구인데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뭐. 네, 캡틴 아메리카 마크 있게 되어 있고요. 몰드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텍스처 느낌들 굉장히 괜찮고요. 옆에 날개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살짝 삐져나온 머리까지 표현해줬네요. 나쁘지 않아요. 자, 가동성 한번 볼까요? 가동성은 어우 뻑뻑해. 네, 생각보다 고개가 많이 들 수 없어요. 왜냐면 뒷머리 요거 때문에 고개를 많이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숙이는 건 뭐 이 정도? 돌아가는 건 뭐 360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깨 보시면 어깨가 뭐 앞뒤로 왔다 갔다는 안 돼요. 돌아가는 것만 360도 되고요. 자, 요렇게 펴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펴지잖아요, 지금. 요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결합부가 걸려요.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는 직선으로 위로 올릴 수 없고요. 옆으로 해서 벌려준 다음에 얘를 돌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 자체로는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2도 있는데 잘 달라져가지고 움직이고요. 여기 또 이중관절 팔꿈치 이렇게 되고요. 묘니르를 잡은 손이 굉장히 모양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자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밑으로 처지게 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 조형 도색 나쁘지 않고요. 묘니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요런데 요런 안에 요런 텍스처 이런 느낌들 괜찮고요. 밑에 쳐져 있는 요 스트랩 요런 거에 어떤 디테일을 살려준 게 굉장히 마음에 들죠. 이렇게 딱 옆에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자, 흉부 쭉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 별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겉에 텍스처 비늘 느낌 잘 살려줬고, 여기 배 있는 쪽에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허리 쪽도 잘 돌아가고요. 여기 옆에 벨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방패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 원래 마블 레전드 방패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또 들쭉날쭉이야. 방패 크기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무튼 여기 총알 맞은 느낌. 총알을 맞은... 아 뭐 레이저 맞았다고 치죠. 네, 아무튼 이렇게 더러워진 것들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안쪽에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껴주는 건데요. 여기 스트랩은 되게 널널하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손을 뺐다가 이걸 껴주고 다시 손을 껴주면 고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징 찍기도 나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관절 보면 잘 움직이고요. 근데 뒤로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 엉덩이 조형 때문에 엉덩이 조형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다리가 뒤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포징에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 뭐 굉장히 훌륭한 거죠. 네, 여기 허벅지 대퇴부 쪽도 잘 돌아가는 관절이 있고요. 바지의 텍스처도 잘 살려줬습니다. 약간 무광 같은 느낌 굉장히 좋아요. 자, 무릎 이중관절로 잘 꺾이고요. 워커도 돌아갑니다. 예,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안 돌아가면 사실 되게 어색하게 포징이 지어지거든요. 이 발목도 자, 이렇게
돌아가고 앞으로 꺾이고 뒤로도 꺾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보면은 짜잔. 야, 남자는 등이죠. 네, 뒷모습도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등에 스트랩, 방패를 걸 수 있는데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캡틴 아메리카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뮬니르를 들고 전투 태세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관절이 잘 움직이긴 하는데 빡빡해가지고 달궈준 다음에 움직이니까 조금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 정도 포징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단지 나는 포징, 영화가 생각나는 포징 잘 지어집니다.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 굉장히 괜찮네요. 마블 레전드. 아,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가 팔을 좀 굽혔다 폈다 했는데 와, 요거 보이시죠 여기. 아, 이거 부러질라 그러네. 아니 이걸 좀 연질로 해주지. 이게 부러질라 그래요 지금. 여기 하얗게 떠버렸잖아 지금. 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거 까딱하면 파손되겠네요. 아, 이러면 이거 포징 찍기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아, 이게 피곤하네. 캡틴 아메리카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멸리르로 천둥을 부르, 아, 천둥이 아니구나, 번개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는데요. 멸리르를 든 팔목이 밑으로 위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멋진 포징이 나옵니다. 멸리르가 사실 거기서 이제 꺾여져 있으면 간지가 안 나는데 하늘로 들 수 있게끔 손목이 꺾여서 이런 포징이 가능합니다. 아우,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돌진하는 모습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요 포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역동적이게 공격하는 모습을 좀 그려봤는데요.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탠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네, 이렇게 허벅지 쪽을 잡아주는 게 허리 쪽을 잡아주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허리 쪽을 잡아주니까 이 집게가 조금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안 잡히더라고요. 네, 요런 포징으로 전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캡틴 아메리카 마지막으로 이펙트 파츠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포징을 지어봤습니다. 땅바닥을 멸리르로 내려치는 그런 포징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펙트 파츠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살아나네요. 예, 아주 멋집니다. 그냥 땅바닥에다 해도 괜찮긴 할 텐데 이런 또 이펙트 파츠는 이렇게 또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옛날에 제가 구해놨던 건데 이제야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 마블 레전드 제품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블 레전드 캡틴 아메리카 또 다른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제품은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1 버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보면 그림 잘 그렸네요. 하지만 좀 안 닮은 듯.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본체와 방패 끝. BAF 토르의 팔이, 뚱토르 팔이 있었는데 팔은 빼졌고요. 빨리 본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1의 모습입니다. 네, 엔드게임에서 시간여행을 해서 어벤져스 1대로 2012년으로 돌아가서 만나게 되는 캡틴 아메리카.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 나왔던 거에 생놀이다, 단지 생놀이다. 네, 맞아요, 생놀인 것 같아요. 파란색이 연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벤져스 1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연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도형도 살짝 바뀐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벤져스 1 제품을 갖다가 어디 모아놔가지고 지금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방패 윤기 나는 건 대박이네. 아주 광빨은 좋아요. 얼굴도 좀 바뀐 것 같고. 조금 자세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확실히 이게 페인팅이 달라지니까 좀 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옛날 거보다. 예, 사람 얼굴 같아요. 장난감 얼굴이 아니라 옛날 거에 비하면. 네, 헤드 뭐 다 조형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목이 너무 얇아요. 목이 얇고 이게 사출될 때 이게 막 울어가지고 쭈글쭈글해요. 이거 좀 아니지.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예, 뭐 가동성은 나쁘진 않은데 이 하늘 쳐다보는 거 여기서 끝날 거 아니잖아. 이게 내리면은 여기가 비어 있는 거. 너무 목이 얇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이게 목이 얇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승모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옷의 텍스처도 나쁘지 않고요. 별표 잘 되어 있고. 네, 여기가 또 이렇게 돌아가게끔 볼 관절로 되어 있죠. 옛날이랑 그냥 똑같아요. 여기 옆에 팔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꺾이죠.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도색된 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중관절이라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 들어가 있던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코스튬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이렇게 했지. 자, 그리고 팔목도 옛날 피규어랑 똑같이 여기만 돌아가요. 장갑 자체가 돌아가요. 팔목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손이 이렇게 쥐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방패를 완벽하게 파지할 수 있습니다. 와, 아까랑 완전 딴판이죠? 자, 여기 벨트 분리되고요. 허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허리 돌아가는 게 나은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만지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얘가 고관절이 옛날 방식이에요. 그 옆에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동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엉덩이 쪽도 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 고관절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같이 붙어버렸어. 이렇게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쪽이 강한 쪽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얘를 잘못 움직였다면 부러질 것 같아. 그리고 포징 짓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세요. 대퇴부 쪽도 돌아가고요. 무릎도 이중관절이고. 근데 사실 이게 쫄쫄이라서 이게 안 쭈글쭈글한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아, 얘는 완전 실패다, 진짜. 나는. 저는 별로네요, 진짜. 뭐, 워커, 뭐 나쁘지 않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요런 데는 또 이렇게 디테일. 굽을 칠해줬어요. 야, 요런 또 배려. 원한 적 없는데 해주는 배려. 뒷모습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등에는 원래 별 표시가 없죠. 그러고 보니까 얘 참 별로네요. 그죠?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얘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징 없이 요렇게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품은 반다이 제품입니다. SH Figure Arts Avengers Endgame Captain America입니다. 이것과 함께 커스텀 제품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가 본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부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로고 되어 있고 옆에 Captain America 요 Avengers 로고와 함께 되어 있고요. 뒤에는 간단한 포징과 얼굴 뭐 이렇게 설명들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도 포징 있네. 위에는 비어 있고요. 빨리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있고요. 헤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헤드가 눈동자가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방패 들어있고요. 방패 손잡이 있는데 이 투명 파츠를 이용해서 방패를 날리는 포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등에다가 파지하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 손잡이 두 개 양쪽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총 네 쌍이 들어있네요. 자, 빨리 본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 SH Figure Arts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야, 캡틴 아메리카 아주 멋집니다. 네, 바디 밸런스 나쁘지 않고요. 근데 사실 좀 반다이한테 맨날 아쉬운 거는 덩치가 작아요. 특히 팔이 너무 얇아. 캡틴 아메리카가 팔이 이렇게 얇아. 안 되지 이러면. 그 옛날보다는 많이 좀 슬림해진 거에서 좀 덩치가 살아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팔은 얇아요. 프로포션은 뭐 인체 비율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소두야, 소두. 그리고 얼굴이 늘 느끼는 거지만 안 닮았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참 안 닮았는데 프로포션과 가동과 뭐 이런 퀄리티로 그냥 승부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인피니티 워가 아주 최악의 슈렉이었죠, 그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얼굴, 헤드. 네, 영화 피규어의 완성은 헤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성이 안 되네요. 뭐 눈도 되게 선명하게 잘 도색되어 있고 이 크리스 에반스 생각하지 않으면 조형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 닮았다는 거. 영화 피규어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귀는 참 잘해준단 말이야. 네. 턱 스트랩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헬멧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얼굴 교체 때문에 여기 접합선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뒤쪽으로 보면 이 뒤통수에 머리털 삐져나온 거 요거까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목이 여기도 돌아가지만 이 밑에 부분도 아주 조금 움직여요. 아주 조금. 여기 보고 스트랩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도색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거. 별 모양이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비늘 텍스처도 나쁘지 않고요. 자, 팔로 가면요. 여기 어깨 이렇게 연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은 굉장히 자유롭게 잘 움직이죠. 예. 어깨에 어벤져스 표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잘 구분되게끔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중관절 잘 꺾입니다. 이중관절 잘 꺾이는데 예전에 여기서 끝이었는데 여기 살짝 모양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팔목도 잘 움직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팔목이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팔목이 가늘어 보여. 안 그래도 팔이 얇은데 그건 조금 안타깝네요. 네. 여기 흉부 쪽에 갈라져 있어가지고 가동 잘 되고요. 어우, 이 불안한 소리. 복부 쪽도 깔끔하게 도색, 조형, 몰드 잘 되어 있습니다. 허리 벨트 안 빠지지만 붙여놨구나. 여기 원래 이게 떨어지긴 하겠네요. 굳이 낄 필요는 없겠죠? 네, 여기 옆에 포켓까지 잘 되어 있고요. 뒤쪽 보시면 등에도 스트랩 연결되는 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도색도 그렇고 조형도 나쁘지 않아요. 옷에 접히는 부분까지도, 자, 엉덩이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고요. 고관절 연장 됩니다. 이 안쪽에 관절되어 있고요. 움직이더라도 옷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들을 잘 살려줍니다. 요렇게 텍스처들, 접힌 거, 몰드 잘 되어 있고요. 무릎도 이렇게 보호대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중관절로 잘 접힙니다. 부츠가 돌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발목이 자유롭게 발꿈치도 움직이고
발목이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각도도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잘 돌아가네요. 뒤에 보시게 되면 뒷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캡틴 아메리카 포징 지을 때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반다이에서 나온 제품들이 다 이렇게 어깨가 연장이 되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나온 것들은 어깨가 다 이렇게 연장이 돼요. 어깨 연장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세워놓으면요, 잘못하면 약간 좀 어조비로 보이거든요. 근데 간지나게 세우고 싶으면 얘를 살짝 이렇게 빼주세요. 살짝 이렇게 빼주세요. 이 정도. 운동 많이 하신 분들도 이 어깨가 뒤로 안 제껴져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깨가 훨씬 넓어 보이게끔 포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팁이었고요. 자, 포징 한번 지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캡틴 아메리카가 이 포징을 할 때 어떤 대사를 할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쵸? I can do this all day. Yeah, I can do this all day.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그 포즈죠? 말라깽이었을 때도, 실험을 통해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로 다시 탄생했을 때도 아주 뭐 이 대사는 아주 끝없이 나옵니다. 엔드게임까지 나오죠? I can do this all day. 그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캡틴 아메리카 이런 포즈 아주 기본적인 포즈죠. 하지만 이 포즈만 지어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마블 레전드 포징할 때는 살짝 스트레스가 있는데 얘는 스트레스가 없네요. 비싸긴 하니까 마블 레전드보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방패 크기도 적당해서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멋지네요. 방패를 꺼내기 전 아니면 방패를 등에 파지할 때의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큰 역동적인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고 또 굉장히 캡틴 아메리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징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요. 다행히 손도 자연스러운 모양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뭐든 뒤에서 뭐든 옆에서 뭐든 꽤나 자연스럽게 포징을 해줬습니다. 등에 있는 조그만한 파츠를 빼고 이렇게 파지할 수 있게끔 부속들이 있으니까 이런 포징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해볼게요. 투명 파츠를 이용해서 방패를 던지며 달리는 캡틴 아메리카를 포징해봤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히죠? 손에 끼운 저 투명 파츠 때문에 아, 요런 포징이 나옵니다. 야,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달려가면서 방패를 던지는 캡틴 아메리카만의 포징.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는 포징은 이 정도 하고요. 커스텀 제품과 한번 결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제품은요, 노타 스튜디오라는 데서 나온 캡틴 아메리카 헤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SHF용이죠. 스티브라고 써있고요. 뭐 이렇게 깡통에다가 앞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오, 우와, 이렇게만 봐도 뿅. 아, 굉장히 괜찮죠? 뭐 꺼내볼게요. 이렇게 헤드 꺼내봤습니다. 와,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이가 든 캡틴 아메리카의 헤드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젊었을 때 옛날 헤드로는 또 플래시백에서 나왔는데 이 엔드게임용으로는 노타에서 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고 중국 쪽에서요. 눈동자도, 이야, 이 눈동자 초롱초롱, 이 미간 접힌 거, 머리카락도 나쁘지 않고요. 아,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 핫토이드 그렇긴 하는데 여기 접합선이 생각보다 눈에 띕니다. 입 모양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의 목을 빼고 껴줘야 되는데요, 목을 빼고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가옵니다. 돌아 얼굴을 보여줘. 이야,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얼굴 대박이죠? 영화 피규어의 완성은 헤드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장난 아니고요.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만족감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일단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백머리도 잘 넘어갔고요. 아우, 눈부터 코, 입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쉐입들 굉장히 닮았죠? 머릿결도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줬고요. 아, 이렇게 되게 조그만데 보세요. 이게 손톱이잖아요, 이제. 와, 이게 엄지손톱보다 좀 작네. 와, 이런 걸 이렇게 만드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노타 스튜디오의 스티브 헤드입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 헤드는 국내 커스터머 금손님이죠. 골든핸드 커스텀님의 커스텀 헤드입니다. 굉장히 인상이 강한 스티브 로저스의 얼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노타 스튜디오를 기본적으로 껴놓을 거라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건 언마스크 헤드고요. 마스크 헤드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말. 자, 보십시오. 짜자자잔. 여기 비슷하죠? 큰 차이 없어요. 네, 여기 굉장히 도색이라든가 조형도 잘 해주셨는데. 자, 얼굴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으아. 이거 어떡할 거야. 얼굴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입 모양이랑, 이야, 이거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네, 기가 막혀요.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는 노타 스튜디오 헤드를 빼고 얘를 껴주면 이 조인트가 또 맞습니다. 하,
기가 막히죠? 네, 데미지 헤드. 야, 이거는 그냥 지존이야, 지존. 아무것도 못 따라가요.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연태까지 6인치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 마스크 헤드 중에서 금손님 헤드가 다 압살이에요. 인정. 자, 요것뿐만이 아니고 무기도 있습니다. 짜잔. 네, 여기 무기가 있습니다. 하, 이게 또 방패 보세요. 이 엄청난 디테일. 네, 이렇게 까진 거, 도색 까진 거, 맞아가지고 부서진 거. 더 대박은 이쪽이에요. 이 스트랩을 와,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안에 철사를 넣어가지고 손에 거치할 수 있게끔. 왜냐면 SH 피규어아츠 손이 이렇게 잡는 손이 아니라 그냥 주먹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거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야, 이거 아이디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묠리르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손에 아예 제가 일단 쥐어놨는데 묠리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손 모양이 아까 마블 레전드처럼 이렇게 밑에 쪽으로 쥘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요거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에 무기까지 쥐어져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이거 진짜 지린다는 표현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야. 아, 영화에서 그냥 튀어나왔네요. 옷까지 웨더링이 더해지면 더 좋겠지만 뭐 사실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파이널 배틀 버전이 또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바디만 사용해가지고 요걸 교체해준다면 또 더 대박일 것 같습니다. 와, 요렇게만 해놨는데 막 제가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영화를 지금 바로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무기도 너무너무 좋지만 헤드 때문에 이게 6인치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진짜. 이 실물을 보면 정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앵글과 이 포징과 이 표정. 야, 기가 막히네, 진짜. 아, 오늘 오바해서 좀 죄송한데요. 내가 포징을 지으면서 막 닭살이 돋으려고 그래. 야,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6인치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니. 정말 이 커스텀 하시는 분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엄청나네요. 아름답습니다. 아, 빨리 다 까가지고 전시하고 싶은데. 아, 미치겠네, 진짜. 네, 아무튼 요런 포징 지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캡틴 아메리카 3종 세트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들이었는데요. 특히나 좋았던 것은 역시 커스텀 제품들이 대박이었다는 거죠. 마블 레전드 제품들도 나쁘진 않은데 이번에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반다이 제품과 커스텀의 이 조합이 어마무시한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냥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이건 강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엔드게임이잖아요. 이 뒤로 안 나온단 말이야. 엔드게임 좋아하시고 마블뽕이 아직 덜 빠지셨다면은 커스텀 제품을 꼭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야, 자꾸 봐도 질리지가 않을 만큼 정말 멋있습니다. 6인치가 이렇게 다시 탄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사실 신년 인사를 설날 때 해야지 하고 이제 아껴뒀다고 이제 거짓말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 기분 좋게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뉴타입 W도 올해는 더 신나고 재밌고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리뷰해드리고 또 함께 즐겁게 취미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임W였습니다.